그래, 개인 타당 같은 좀 정도가 어려우면 이렇게 나는 고민하고 노력하는 방법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되잖아요. 100대 0 내비치니까. 네, 근데 안드로메다를 생각했을 때 일단 이학주 선수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거든요. 아, 특히 서기 선수가 전략적인 플레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힘을 몰아쳤거든요. 안드로메다 이학주 어떤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맵 끝내야 될 맵에서 끝내지 못하니까 이런 위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안드로메다는 정말 프로토스가 좋은 건 맞습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맞잖아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석유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파란색 프로토스 석유수. 자, 이 경기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이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란색.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학주 선수가 좀 힘든 맵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역시 직선 거리로 가깝습니다. 야, 다템에 너무 그 휘둘려가지고 그냥 휘청휘청해서 그냥 경기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뭐 거기다 마침 또 좀 원팩 더블 커맨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기 선수의 전략이 또 맞아떨어진 건데. 네. 뭐 드랍실 한번 당했으니까 장군벙군 했죠 지금. 그럼요. 한 번씩 전략적인 승부로 주고받았습니다. 초반 데미지 때문에 그 뭐 뒷경 1, 2경기나 마찬가지 계속 흘려갔을 뿐이에요. 일단 3경 다시 시작입니다. 네, 이 맵에서는 뭐 서로 간에 특히 이제 테란이 날비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더블 넥서스를 또 겨냥한 근데 네.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자, 이거 서규 선수의 진영이에요. 아직까지 정찰병의 움직임은 없고 뭐 극단적인 초반 플레이는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이제 2경기에 진출 송병구와 3전 2선수 이제 한 번 더예요. 그 보통 보면은 그 무적의 그 솔로 부대들이 스타리그도 참 많이 보는데 예, 솔로 부대들이 설탕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 지금 예 아, 바로 소위 말하는 생더블 서규 네. 선수는 예, 파일런 더블 들어갔고요. 지금 뭐 한 12 더블렉 정도 예, 서규 선수 12 더블렉서 셌죠. 네. 요즘 뭐 거의 14 더블렉은 예, 빠르게 가져가더라고요 더블렉서스를. 그리고 중앙 쪽 한번 쓱 가보고 뭐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앙 쪽은 봐야 됩니다. 정찰 가는 겸 혹시 모르니까요. 그 예 허영무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 이후에 보면은 센터부터 정찰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네. 예. 진짜 허영무 선수가 그렇게 준비하는 거 당하는 걸 보고 이제 삼성전자 코칭 스태프들은 진짜 막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 정찰이 상대적으로 이학주 선수는 빠르게 상대 진영 확인할 텐데 서기 선수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센터베로는 아니니까 더블 넥서스 일단 성공적이고요. 네. 그런데 이학주 선수의 정찰병이 5시 들렸다가 1시 쪽으로 갑니다. 한참 있다 보겠어요. 네, 정찰 우는 뭐 서로 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 뭐 대각선부터 일로 가나요? 아무튼 뭐 모르고 하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지금 가스 조절을 또 이학주 선수가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예, 원팩 더블 커맨드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더블 넥서스의 선택이 성공적인데요. 서기 선수. 그럼요. 아니 저 프로브는 글쎄요 그냥 어택 땅으로 정찰하다가 SCB 만나서 쫓아간 모양이죠? 반했나요? 네. 아 예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한시 쪽에서 SCB가 나오는 거를 보고 타이밍상 여기는 아니야 하고 뺀 게 아니고 그냥 그 정찰 자체를 우클릭으로 안 하고 어택 땅으로 했다 보니까 SCB 보고 그냥 그런 거였나 봐요. 네. 예. 길 이름 프로브인데요. 네, 정찰병 쟤는 네. 명령을 받았는데 저러는 건가요? 네. 아니면 명령을 안 받아서 저러는 건가요? 쟤는 이제 복귀 못하죠. 네. 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이 서기 선수는 11시 지역은 미니맵이 아직 까매요. 서기 선수의 개인 화면 네. 보면 네.
서로 본진 쪽은 뭐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실점상 다 보초 병력들이 있어요. 아 저거는 그 머린들 그 밑으로 내려놓은 거는 정찰 일꾼이 오면은 아 잡겠다는 건 아니고 네. 예, 탱크하고 같이 한번 또 FD 비슷하게 갖고 한번 예, 압박을 네. 해주겠다는 의도인가 보고. 간혹 네 근데 오늘 참 그 뭐 네. 예. 하고 참 그 1초 2초 차로 예, 무슨 네. 뭐 연애물 그 영화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지금 저 FD로 뭐 타격 주기는 좀 힘들고요. 뭐 마인 업그레이드를 해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여튼 서기 선수가 저걸 지금 못 봤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네. 예. 뭐 보나 안 보나 서로 흠칫 놀랐어요. 예. 네. 서로 못 봤기 때문에 그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럼. 네. 네. 근데 지금 출발은 일단 서기 선수가 양호한데요. 네. 자 거기에 스테르 마둔까지 또 이 어떤 그 엇박자 나크드라. 왜냐하면 이런 그 수순으로 출발했을 때 테란이 좀 그 상대 더블렉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트리플 컵분들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네. 한번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예, 나가야 돼. 일단 막고 봐야 돼요. 아니 지금은 또 시즈 모드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서기 선수가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 보네. 네. 자 캐논까지 일단 입구는 이렇게 잘 틀어막고 마인의 위협도 제거를 하고요. 이거 그 미네라 멀티 쪽에 시즈 모드 타격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데미지 그렇죠. 시야 보면서 근데 정면도 지금 약하거든요. 네 지금 그 서기 선수가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크드랍이 되는 순간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아직 경기 몰라요. 이거는 여기 막기보다 그냥 드랍하는 게 낫습니다. 다크 아꼈다가 저희가 다템을 보여줄 겁니까? 일단 스비 쪽을 먼저. 다템을 보여줬어요. 다템을. 다크는 글쎄요. 여기 네. 드랍하는 게 나을 텐데. 그렇죠. 전면 쪽이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나 보죠. 네. 아니 뭐 그 로보틱스까지 올렸거든요. 지금 서기 선수가. 네. 오히려 지금 대비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아니, 그렇죠. 바람에. 그렇죠. 네. 그 뭐 셔틀 확보해가지고 이 다크를 그냥 드랍을 시키는 게 앞마당은 차라리 예, 버리더라도 지금 그 이 다크 드랍 갔으면은 상대 본진 센터를 띄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지금. 트리플 커맨드에 대한 어떤 다크 드랍 자체의 전략은 굉장히 좋았는데 미야츠 선수의 어떤 그 예 또 예상 밖의 이거 빠른 시즌 네. 모드업 때문에 당황했네요 지금. 그러니까 강하게 압박하니까 이것저것 뭐 다 필요 없이 일단 수비하고 보자로 갔어요. 근데 데미지 먹고 있습니다. 네. 결탑을 못 쓰면 이게 못 이기는 네. 거예요. 결국 다크 드랍을 통해서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이거 힘들어집니다. 네. 이미 데미지 먹었습니다. 근데 넥서스 치면서 다템 타이밍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3다크기 때문에 미사일 터렛 정도는 금방 파괴 가능하고 네. 빨리 아카데미 지어야 됩니다. 이미 짓고 있겠죠? 아,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센터가 3개입니다. 곧. 네. 또 이 그 그냥 그 본진 커맨드 상태하고 트리플 다크 커맨드 내렸어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컴셋 3개하고 컴셋 하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네, 모든 센터에 컴셋 달고 이거는 시켓만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서기 선수 암울한데요 지금.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곧 스킬 한방 저 다템도 네. 10 다 빠졌거든요. 스킬 한번 딱 하면 둘 다 잡을 수 네. 있어요. 또 스킬 한번 태울 수 있겠고 네. 서클이 걸쳐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야 근데 이거 이학주 선수의 그 판단이 좀 상당히 변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FD로 했는데 시즈 모드를 바로 해버려가지고 그 바로 조여버리니까 그때 안 들어갔으면 그때 강하게 찔러주지 않았으면 네. 다템이 다 지금 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 경기에서도 말이죠. 사실 그 왕의 귀환 맵에서도 원래는 이학주 선수의 의도가 그건 아니었을까. 근데 실수로 뭐 벌처의 속도 업그레이드를 누른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벌처 마인업하고 시즈업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압박을 하면은 되게 네. 좋거든요 테란이. 네, 네. 앞선 왕의 기한도 뭐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인과 어떤 그 시즈 모드를 개발한 근데 지금 그게 먹혔던 거고요. 네, 그 원팩 상태에서 더블을 늦추면서 배스를 더 모아서 리서치를 두 개를 했는데 마인과 속도 업그레이드 했더라. 이거 좀 약간 좀 그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학주 선수가 조금 실수를 했던 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네. 아 센터 세 개를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학주 네. 이 자원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기서? 이거 뭐 더블 액세스한 프로토스가 이거 심대한 타격이죠. 지금 액세스 곧 날아갑니다. 아 다템 타이밍 때 뭐 급박했겠죠. 급박했겠습니다만. 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기 선수 다템을 미리 보여준 대처 네, 시간을 벌어줬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넥서스 살리는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네. 두 방 더 맞았으면 완파되는 거였는데 네, 한 대 딱 맞고 네, 탱크들이 제압했어. 드래곤들이 제압했어요. 탱크를. 참 그 서기 선수가 1경기 플라즈마도 그렇고 나름 어떤 그
그 판에 맞는 전략을 잘 짜왔는데. 그러니까 테헤란 이학주 선수가 지금 보여줬던 어떤 그 여탄 일반적인 테헤란을 해줬으면 서기 선수 괜찮은데 이학주 선수가 좀 다르게 하니까 이게 서기 선수가 안 통하네요. 근데 그 뭐 이런 건 있긴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생더블 더블 넥서스 이후에 소수의 드래곤 약 3드래곤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다템 드랍 페스트 이렇게 한 거에 테란이 지금 두 번이나 눈물 흘렸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변영태 선수가 김태경 선수한테 똑같은 전략에 당했죠. 그 이전에 박영민 선수가 박지수 선수를 예, 그렇게 물리쳤죠. 근데 서기수 선수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는 그 두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안타까워했던 아 시즈 모드만 돼 있었으면 이거 조금 더 그 예, 토스가 피해를 입는데 예, 이런 그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이학주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기는 되게 좋은 그 필승 전략이라고 똑같이 잡고 가면은 그 상대가 그 해법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과감하게 막 시즈 모드 뻥뻥 쏘니까 그 아까운 다템을 네. 지금 이학주 선수가 충분히 팩토리를 늘려놨습니다. 야, 저 팩토리에서 쏟아지는 거 이제 이학주 선수는 느긋하게 추가 확장에 대한 부분도 3스캔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찰 가능하고요. 네. 예. 예, 아마 그 프로토스의 어떤 그 병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거 천천히 내려가면 이게 막을 길이 까마득합니다. 아,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서기수가요. 네. 그래도 꽤 많이 당한 거에 비해서는 서기수 선수도 게이트웨이도 많고 어떤 그 인구수도 현저히 뒤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테란 프로토스 인구수 비슷하면 테란이 좋기는 좋은 거지만 즉 서기수 선수는 힘든 상황이건 뭐건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생산을 우선시하는 스타일의 선수네요. 네. 일단 서기수가 생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차라리 이제. 지금은 서기수 선수가 이 경기를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이학주 선수가 성급하게 내려와주길 바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현재 네, 시간 버는 플레이는 네. 좋아요. 태우고 아무튼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센터 세계 원활히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러면서 지금은 하이템플러도 빨리 확보를 해야 네. 돼요. 이거 순수 질러 드래곤만으로 맞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렵거든요. 곧 내려오거든요, 이학주가. 사이닉스톰이 절실합니다. 네, 다수의 병력을 한 네. 번에 잡을 수 있는 상대편에게 위협 요소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예, 네, 벌처 탱크 컨트롤에 테란이 아, 뭐 이겼으니까 퉁퉁 포로 그냥 쭉쭉 밀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그 넉넉히 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이템플러 없이는 지금 이긴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네. 이런 거 아무튼 중간에 벌쳐 이렇게 좀 잡아 먹고요. 네, 이런 플레이는 뭐 서기 선수 좋죠.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내려오네요. 지금 이학주 내려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셔틀과 하이템플러라는 거 없나요? 네.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 화면상을 잡힌 건 없거든요. 순수 질럿 드래곤은 네. 분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써 네. 절반 내려온 것과 다름없어요. 거의 어렵죠. 예. 지금 뭐 템플러 뭐 이 리버라도 있어가지고 컨트롤을 정말 잘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아니 이학주 선수도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감이 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좀 쫙쫙쫙 그 좀 예 지금은 그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은 매크로적인 그 생산에 약간 맡기고 예 쭉쭉 아 쭉쭉 내려와야죠 이학주 네. 예 아 팩토리가 몇 개고 상대편을 그만큼 초반에 데미지를 줬는데요. 지금은 예, 박성균식 전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지금 툭툭포로 내려왔다는 큰일 납니다. 네. 오히려 그게 서기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부터 아주 꿀만 보는 타이밍이 잘해야죠 이학주. 서기 선수였던 그 진경기에서 네. 생산력은 1%였거든요. 자리 안 되고 지금 마이너도 없어요. 자 지금 와 이제 벌처가 뒤에 부장에 맞습니다. 아 이거는 좀 부모예요 네. 서기 선수.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학주 선수가 뭐 공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다린 거는 아닐까 생각 좀 듭니다. 네. 조금 있으면 공업 되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분도 약간 들고 이거는 예.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따면요 네 예, 셔틀로라도 좀 탱크 위에 떨궈서 좀 네. 아 질러 드래곤은 안 돼요. 안 해요. 근데 포기수 선수는 되게 특이하게 방업을 했어요. 예. 아 이학주는 대단히 속적거로 싸웁니까? 아 근데 네 방업 괜찮거든요. 네. 네, 오히려 뭐 방업이 괜찮다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탱크만 쓰지 못했습니다. 탱크만 뭉쳐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탱크의 메카닉 화력이 풀업에 대한 공업 네. 네, 의미가 없으니까. 아닌데 예, 테란의 공업에 비해서 테란이 공업을 꾸준히 해주고 토스가 방업을 꾸준히 해주면 그거는 진짜 방업 하나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네요. 예. 아 벌써 이제 앞마당 그 제 1멀티 바로 근처까지 네. 왔어요. 한 방이라도 이제 더 견디겠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아 줄였네요. 아 너무 뒷공간을 비워.
떨어졌어요. 너무 지금. 코앞에까지 왔고 네. 아, 하이템플러와 셔틀을 그 중요한 전투 때 써주지 않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넥서스는 치면 한 방에만 깨지거든요. 네. 스캔에서 테란과 토스의 어떤 팩토리 유닛과 게이트 유닛의 싸움이라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래곤도 좀 남겼고 질럿도 약간 남겼고 뭐 상대방 병력을 대부분 제압했어. 근데 대부분 제압한 게 거의 다 벌처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탱크는 몇 개만 있어도 내려오면 프로토스 꼼짝도 못합니다. 벌처들은 다수의 팩토리에서 그 빌드 타임도 얼마 안 되고 가격도 얼마 안 되는 거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쭉쭉 뽑아가지고 전장에 충원하면은 토스는 숨도 못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처 다 잡고 탱크 남기고 내 병력들 대부분 소모하면 진싸움인 거예요. 네. 예. 탱크를 잡아야죠, 어떻게든. 지금 6시 자원줄도 있는데, 글쎄요. 한 번 더 뛰기가. 네. 제가 볼 때는 아비터가 급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비터가 지금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면 클로킹기는 의미 없죠. 오히려 하이템플러를 확보해서 그 한 번 타임만 벌었으면 충분히 시간 여유있고 아비터 네.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아, 앞마당까지 자리를 내주면 넥서스 4개 중에 하나부터 깨졌고요. 곧 2개 되고요. 2개 돼요. 2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깨지는 거야. 8시 자원만 가면 뭐합니까? 아, 그리고 예, 아래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그 병력들하고 아까 여분으로 밖에 나가 있었던 병력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다가 각기 격파를 지금 또 당해버렸고 네. 이건 이학수 선수가 거의 잡았네요. 정신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럴 수밖에 너무 네. 문맨을 막고 있어요. 아, 결국 이학수 선수는 이 한방을 노렸던 거고요. 어차피 초반에 이 취한 이득이 너무나 컸었기 네. 때문에 이학수 선수가 무난하게 승리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피해 없이 다템 드랍을 막았는데 뭐 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테란이. 네. 물론 뭐 송병구 선수가 뭐 탱 더블 파일런 더블 넥서스 이후에 3드래곤 유지하면서 다템플러 드랍으로 승부를 보는 식으로 이런 전략적으로 굳이 승부를 보지 않고도 테란전 강한 토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일단 시즈 모드하고 스파이더 바인하고 동시에 개발하면서 약간 늦은 원팩 더블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학주가 이런 정보를 얻었다는 게 요 경기를 네. 지켜보면서 송병구에게 재산인 것 같아요. 빛바랜 네. 스텔시 스틸드입니다. 네. 구석 변이 계속 오거든요. 저 탱크 뭐 잡아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4개 뽑으면 되고 굴리면 다 공격력이에요. 네, 6시 멀티 12시 확장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예. 이제 저 후속분에 내려오면 네. 앞마당 뭐 다 날아가고요. 이학주 선수도 토스전을 2전식을 이제 네, 맨마다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송병구 선수가 이학주 선수의 전략 총태 하나를 지금 봤어요. 그럼요. 자, 저기 또 아, 이 경기 아주 기분 좋게 본인 뜻대로 경기 진행했어요. 네. 3경기는 그냥 끌려다녔어요. 나름대로 좋은 전략이 이학주 선수의 그 어떤 그 변칙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자, 2년 만에 스타리그 16강에 도전합니다. 이학주, 서기수를 뭐 막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잡아내고 그리고 번뜩이는 뭐가 있다. 이학주 송병목 긴장해야 돼요. 다음 경기 2경기. 네, 이학주 선수의 어떤 저런 약간 뒤뜬 워팩 더블이라고 할까요? 더블 자체를 조금 늦추면서 첫 조이기 타임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이 모습에 늘상 하던 대로 해오던 프로토스가 약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송병구 선수 그러나 이학주가 분명히 이거 하나만 들고 나왔을 리는 없어요. 네. 예, 좀 정신 좀 더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학주의 준비는 정말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16강 직권 놓고 싸웁니다. 송병구와 이학주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